아니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예. 협회 가입을 하시면 제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0만 원에 끝나는 거고 예. 그리고 협회 가입 안 하시면 제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주소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차를 바꾼다든지 예. 뭐 넘버를 판매를 한다든지 예. 이럴 때마다 계속 소비 비용 10만 원씩 내셔야 돼요. 며칠 전에 구매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구매했어요. 그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남으면 아마 한 번 두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최종적으로 팔기 직전까지 알아봅니다. 근데 지금 넘버 시세가 올라간다는 걸 판단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네. 오르니까 이제 일부러 네. 일부러 좀 나눠가 오르기 팔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르시는 거. 처음에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차요? 네. 차는 대구요. 아는 상사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 개인 잠재 상사. 사업자가 없으셨다고. 했고. 예, 사업자는 이제 그 남자 달고 이제. 네. 융달 협회를 가입하시면 가입비가 30만 원이고요. 예. 가입을 안 하시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월 만 원씩 내시는 거 있는데 요거는 가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똑같이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지입으로도 갈랐거든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융달 협회를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예. 협회 가입을 하시면 제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0만 원에 끝나는 거고 예. 그리고 협회 가입 안 하시면 제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주소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차를 바꾼다든지 예. 뭐 넘버를 판매를 한다든지 예. 이럴 때마다 계속 소비비용 1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아 10만 원씩요? 예, 예. 협회 가입을 안 하면 진행 과정에서 예. 협회를 직접 한번 다녀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협회 가입해 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저희가 대신 갈 수 있어요. 아 그럼 대신 가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대신 갈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얼마나 걸리죠? 한 열흘에서 보름 걸리는데 지금 추석이 껴가지고 더 걸립니다. 네. 저희 예. 설명드릴게요. 총 비용은 9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약금으로는 대략까지 한 언제면 되겠어요? 뭐 지금 추석이 이번에 힘들더라고요. 수가 월요일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1, 2, 3. 다음 주 월요일요? 예. 10월달 둘째 주 정도 예상되는데요. 이게요. 올해 1월달까지 예. 이 영업용 넘버가 3,300만 원짜리였어요. 2월달에 이게 1월달에 3,300까지 했던 게 예. 2월달에 한 달 만에 2,300까지 떨어졌어요. 아, 2,300까지요? 예. 그때는 왜 떨어졌냐면은 국토부에서 영업용 넘버 비판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있다가 예.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뭐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 뭐 복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논문도 있다가 저기 또 급변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시간 문제인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 보면은 아마 올 하반기 되면 3천은 무조건 넘어가요. 넘어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위아래로 조금씩 변동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는 것도 시세보다 사실 저렴하게 사는 건 맞아요. 진행 상황은 이제 저희가 진천으로 접수하러 내려갈 거예요. 그게 아마 저희 다음 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진천은 가까운 데가 청주일 겁니다. 청주까지 오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업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날 논문 바꾸는 날 논문 바꿔놓고 저희 담당자가 챙겨드린 서류 가지고 세 번 가셔서 하시면 되고 다 됐습니까? 네. 네.